열의십대 발음은 원화영리 사막도, 원화 속단 탐진치, 원화 상문 불법성, 원화 변수 계정에, 원화 항수 제보라, 원화 불태 보리심, 원화 결정 생안양, 원화 속현 아미타, 원화 분신 변진차, 원화 광도 재중생 요래 돼있지, 그지? 다 외우지? 달달 외우지? 뭐, 그 앞에 앞쪽은 좀 빼놓고. 원화 결정 생안양 이래 됐어요. 원화. 생, 안양. 제가 아까 뭐라 합니까? 엉컨대 저는 나왔자 있잖아. 결정코. 안양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안양이 뭡니까? 아까. 안락이라든가 극락이라고 했지, 그죠? 저는 엉컨대 다음 생에 무조건 극락 왕생을 원한다, 이 말이라. 그럼 극락 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한 속에 남있다. 원. 아, 속, 빠른 속자 있잖아요, 속. 견, 볼견자. 아미타 부처님. 엉컨대 저는 결정권이나 극락에 왕생이 해가지고, 극락에 가서 태어나가지고, 엉컨대 저는 속히 아미타 부처님이 칭견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나. 극락 가면 당연하게 아미타 부처님 계시겠지, 그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말입니다. 맨날 해도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신심을 못 내. 내용을 알면 막 환심이 막 넘치지. 초승이 할 때마다 막, 이야, 그래. 나는 극락 가야 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그냥 뭐, 앵무새처럼 달달달달 가니까 뭐 무슨 말인가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된 게 더 이상. 워낙 분심 변칠자를 했다. 워낙. 엉건대 있잖아. 저는 분신 있잖아요. 나눌 분자에다가 몸신자. 변진찰, 변, 두루변자에다가 있잖아. 변, 진, 티끌진자잖아요. 찰, 국도찰자. 국도찰이 아니고 찰. 엉건대 저는 있잖아요. 몸을 갖다가 나누어가지고, 티끌과 같은 국토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몸을 나투어가지고, 극락세계 가면 저번에 그 아침에, 극락세계 중생들 아침에 했잖아. 아침 일찍 있잖아요. 꽃바구니에 꽃 달아가지고, 꽃 담아가지고, 뭐, 보살에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 극락 가가지고 저는 이제 몸을 갖다가 티끌수와 같은 그런 국토에 들어온다. 다니면서 나라나 보살행 해가지고, 부처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원화 광도 재중이라. 원화. 넓을 광자 있잖아요. 광도. 제도할 도자. 재중생. 재중생. 모든 중생 있잖아요. 원건대 저는 했잖아요. 널리. 모든 사바세계 있는 중생들 제도하기를 원한다. 부처대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지가 안 놓으면 안 돼. 안 내려오면 안 돼. 그 얘기. 결국 있잖아. 불교의 결론은 뭐냐면 보살행이 왔고 우리가 아까 보살행이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부처대가 뭐 하냐면 결국은 극락 가서 거기서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있잖아. 보살행이 열심히 해서 부처를 이루어가지고 다시 사바세계에 와서 이제는 모든 중생들 제도하는 거야, 제도하는 거. 이거보다 큰 나, 그런 나, 원이 없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의 모든 부처님들도 원화 영리사막, 원화 결정생활, 원화 속견함이다, 원화 부신 변지자, 원화 강도였다. 엉컨대 저는 난다. 결정코. 다음 세상에 있잖아. 정말 나는 극락에 가가지고. 그래서 빨리야, 너, 속히야, 너, 빨리야, 아미타 부처님 챙겨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있잖아. 여러가지 보살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돼가지고, 저는 나, 사바세계 다시 와서 모든 중생들 다 제도하겠다. 그러나, 큰 원이야, 나. 우리 열의십대 발음은 천수경 속에 들어가 있다, 그지?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우리가 염불할 수밖에 없어. 자.